이곳은 사천 진널 방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산물입니다. 간조가 12시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썰물이 진행되고 있고, 이른 아침에 갯바위에서 감생이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 예보는 남서풍이 5m 전후로 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른 아침에 벌써 이 제 주위에 많은 고양이들이 몰려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고, 가장 제 가까이 있는 얘가 나비입니다. 정말 반갑고 귀여운 고양이고요. 저 앞에 있는 저 깜댕이, 깜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야, 저게 지가 먼저 먹이를 먹으려고요. 다른 고양이를 쫓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좀 봤다가 내가 물고기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앞에서 또 아침에 또 망상어 낚시하고, 또 숭어가 잡히면 잡고, 또 여유가 좀 있으면 감생이 낚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할 장비와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릴 낚싯대는 제가 개인적으로 튜닝한 거고요. 길이는 3.8m 정도입니다. 체중이 좀 가벼운 물고기를 낚시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원줄은 나일론 2호, 릴은 2000번대, 찌는 튜브탑 구멍찌, 구력이 2호고요. 바늘채비는 2바늘 가지채비로 달았습니다. 이것으로 낚시하는 수심은 한 3m 정도요. 3m 정도의 망상어, 보거, 숭어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즐거운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낸지 안 묻은가 얘? 몰라요. 네. 앞에 보낸지 잘 묻죠? 시야지 잘 어.
완전 짤아서 그 주변에 똥값이 재미가 있는데.
지금 시간은 9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제 썰물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낚시하기에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기 갯바위 또 여기 테트라포드에서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 저도 여기서 망상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질이 좀 뜸했었는데 이제 다시 입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고양이들 먹거리를 챙겨주게 돼서 다행이고요. 저기 빨간 등대 끝까지 조사님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튼 즐거운 낚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앞에 조사님 민장대로 또 망상어. 오, 망상어 사이즈 아주 좋네요. 이야, 저 정도 사이즈면 손맛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 빨간 등대 끝단 동편에 지금 물때가 지금 날물이거든요. 그래 조류 흐름에 맞춰서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감생이 입질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저 앞에 어선은 저게 문어 낙지 뭐 이런 통발인데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요 앞에 부두석 측에도 지금 바람이 잔잔하기 때문에 조사님들이 자리를 잡고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고기가 잡혔는지 궁금하고요. 하여튼 즐거운 시간 보내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네, 저기 또 망상어 올라옵니다. 망상어 하나에 보그 하나인가요? 망상어 두 마리네요. 저 따브리타 하면 정말 재밌죠?
이 앞에 배 깔고 편하게 엎드려 있는 고양이가 나비입니다. 여튼 뭐 얘가 너무 이뻐가지고요, 제가 막 정성들여서 챙겨주니까 얘도 내 주위만 맴돌고 있어요. 뭐 경계도 하나도 안하고 그냥 햇살이 따뜻하니까 그냥 편하게 저렇게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반 정도 됐습니다. 동남풍이 조금씩 불고 있고요. 저기 갯바위, 저기 테트라포드, 예. 많은 조사님들이 열심히 낚시를 하는데 감생이 히트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 앞쪽에 한 조사님이 민장대로 망상어 낚시 하면서 계속 히트하는 모습을 봤고요. 저기 빨간등대 끝까지 감생이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은 오늘 전혀 입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좀 지나서 이제 4월 초순 그 전부터 이제 다시 감생이가 본격적으로 여기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여기 고양이들 먹거리 충분히 챙겨줬고요. 또 즐거운 낚시하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